안녕하세요. 서당에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의 노벨문학상은 1938년 수상작 대지입니다. 대지 작가는 펄벅이라는 미국인이지만 배경도 중국, 등장인물 및 주인공도 90% 이상은 중국인인 소설입니다. 그럼 어떻게 미국인이 중국을 배경으로 한 소설을 쓰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작가 소개. 두 번째, 소설 속의 시대 배경. 세 번째, 소설의 등장인물 및 줄거리입니다. 첫 번째, 작가 소개. 펄벅 작가님은 어린 시절 선교사인 부모님을 따라서 중국에 살았다고 합니다. 중국인 학교를 다니면서 중국어를 먼저 습득할 정도로 중국 문화를 만끽하며 자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소설에선 중국으로 파견되었던 선교사들의 시선을 조금 보여주면서 부유하게만 자라서 진짜 중국을 보지 못했다가 나중에 중국의 현실을 깨닫게 되는 주인공에게 그 계기를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펄벅 작가님은 요즘 말로 하면 생계형 작가였습니다. 그건 바로 자신의 딸이 뇌성마비로 발달장애를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딸을 부양하기 위한 돈벌이로 글을 씁니다. 그래서 소설 속에도 장애를 가진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즉 주인공은 펄벅이 아니지만 가장 사적인 것을 가장 창의적으로 만든 소설가이기도 합니다. 소설 곳곳에서 그녀가 중국에서 경험했던 것들과 그녀의 아픔을 소설 속 캐릭터로 승화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평범하지 않은 그녀의 삶이 긴 호흡의 소설을 완성하는 데 나오는 풍부한 캐릭터들을 형성하고 그들의 심리 묘사를 탁월하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펄벅은 우리나라와도 연이 깊은 소설가인데요. 1962년 케네디 대통령이 일본의 한국 통치권을 저버리자는 의견에 펄벅 여사가 한일 관계를 설명하고 또 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 설명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유언장에는 모국인 미국을 제외한 가장 사랑한 나라는 한국이며 한국의 펄벅 재단을 세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펄벅 여사가 한국에 그렇게 감명받은 이유는 생활에 녹아있던 한국인의 정을 한국에서 직접 경험하였고 또 독립운동을 하던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에게 깊은 감명을 받아서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소설 속의 시대 배경. 소설은 크게 3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3대면 결혼을 정말 빨리 했다고 해도 50년이 넘는 세월에서 거의 100년에 가까운 세월을 다루게 되는데요. 그래서 중국의 격변기가 이 소설의 배경입니다. 하지만 펄벅 작가님은 중국의 역사보단 그 역사 속의 개개인의 삶에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저는 알고 있으시다면 이 책을 읽을 때 더 이해하기 쉬운 중국 역사와 지리의 키포인트 네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리입니다. 중국은 굉장히 큰 영토를 가지고 있고 중앙에는 양쯔강이 가로질러 흐릅니다. 그래서 남부와 북부로 나뉘게 되는데요. 태평양과 맞닿아 있는 남쪽 홍콩을 통해 서양 문물이 유입되어 아무래도 개혁이나 변화가 남쪽에서 올라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남쪽의 신식 학교들과 신식 문화들이 더 빨리 퍼지고 주인공의 자녀들이 신식 교육을 받기 위해 남쪽으로 유학을 가는 장면이 종종 보입니다. 홍콩은 1842년 1차 아편전쟁에서 영국이 승리한 뒤 영국이 통치하는 영국령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부호들은 홍콩을 거점으로 중국인들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아시아에서 무역을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홍콩은 영국령 아래 화려한 도시로 변모하죠. 3대째의 이야기가 나올 때 나오는 해변가의 도시가 홍콩인 것으로 유추됩니다. 두 번째, 아편전쟁. 아편전쟁. 이 소설에선 아편에 중독되어 시름시름 죽어가는 캐릭터들이 나옵니다. 아편은 처음엔 마취제로 사용되었지만 나중엔 사람들이 결국 아편에 중독이 되죠. 왜냐하면 아편은 마약이기 때문입니다. 청나라의 아편 수입이 점점 늘어나자 아편 금지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산업혁명 이후 적자를 메꾸고 싶었던 영국의 자본가들은 의회의 압력을 가해 아편전쟁을 일으킵니다. 화약을 발명한 건 중국이었지만 총과 대포는 서구에서 발명했기에 전투력 차이가 꽤 컸고 신식 무기로 중국을 압박한 영국은 아편 전쟁에서 승리하여 불평등한 남경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소설에서 이러한 시대 상황을 녹아내듯 외국인들에게 반감을 가지는 캐릭터들의 대화들이 나오고 또 반대로 서구 문물을 환영하는 캐릭터들의 대화들도 나옵니다. 신해 혁명. 그 당시 중국은 너무 많은 가난한 인구들이 많았고 그들의 삶은 너무 비참했는데요. 그들이 투쟁할 것을 촉구하고 자신들이 압박하는 부자들에 대항하여 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단원들을 몰래 모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청의 부패와 군벌들의 스타일 등으로 농민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중국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새로운 중국을 바라는 혁명이 우창에서 발발하여 순식간에 전국으로 파급되어 순원을 임시 대총통으로 하는 난징 정부가 수립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서 중국이 맞닥뜨릴 엄청난 변화의 시작일 뿐이었죠. 세 번째, 소설의 등장인물 및 줄거리. 소설은 총 3대의 이야기로 꾸며집니다. 그래서 소설이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는 돼지, 2부는 아들들, 3부는 분열된 집안입니다. 그래서 1부는 1세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2부는 2대의 이야기, 3부는 3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대 왕릉은 가난한 소작농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했지만 성실했고 땅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홍기가 찾아 그 마을의 대지주인 황씨 가문의 여종 오란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아내를 데리러 가는 장면에서 그가 황신의 집 대문에 들어서는 장면부터 주눅 들어있는 장면을 묘사하는데 이는 그가 나중에 대지주가 되어 드디어 황신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만들면서 느끼는 그의 만족감과 교차됩니다. 역시 자본을 가지려면 종잣돈이 필요하겠죠? 그들이 처음으로 자기 땅을 가지게 되는 종잣돈은 어떤 성실함이나 노력이 아닌 우연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우연을 자신의 기회로 만들어 점점 재산을 불려나가죠. 오랑과의 사이에서 그들은 다섯 명의 자녀를 듣는데 두 명은 딸이고 세 명이 아들입니다. 실은 이보다 더 많은 자녀를 낳았는데요. 중간에 아주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돼서 자녀를 스스로 죽이는 장면도 나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섯 명의 자녀를 두고 두 명은 딸, 세 명은 아들을 둡니다. 그렇게 세 명의 아들이 2대의 주요 인물이 되는데요. 세 명의 아들은 각각 엄마, 아빠의 특징을 하나씩 담게 됩니다. 첫째 아들은 말년에 처불드는 아버지의 바람길을 닮아가지고 유흥의 재산을 탕진합니다. 둘째 아들은 돈을 악착같이 모았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향을 닮아가지고 거상이 됩니다. 셋째 아들은 어머니의 강직함과 과묵함, 그리고 원하는 목표를 묵묵히 해내는 성격을 닮아 군벌이 됩니다. 이 당시 중국은 청나라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군벌들이 대거 등장하는데요. 하지만 춘추 전국신에다 삼국지에서 천하를 호령하고 대의를 가졌던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그들은 농민을 위협하고 자기 배를 채우는 데 급급했고 정치나 행정적인 통치를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설 속의 셋째 아들은 그래도 살인은 지양하고 백석을 생각하며 약탈을 금하는 나름 스스로의 도덕적 잣대를 가진 군벌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대는 이 셋째 아들이 어떻게 군벌이 되어 자기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지 또 그러한 과정에서 살인에 대한 혐오와 자신의 대를 이을 아들에 대한 집착을 그린 이야기가 주된 줄거리입니다. 왕릉의 셋째 아들인 왕후 장군은 부인을 둘을 두었는데요. 그는 부인들에 대한 애정이 없이 단지 아들을 낳기 위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의사였던 첫째 부인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왕후 장군을 떠나 딸과 함께 해변가 도시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딸도 자신의 딸도 아들과 마찬가지로 신식 교육을 시키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에게는 의사인 아버지가 물려줬던 재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조금 신기한 게 이 당시를 배경으로 한 영국 드라마가 있어요. 다운튼 앱이라고 좀 삼천포긴 한데 이게 1차 세계대전이 배경이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 귀족 여자들은 자기 이름으로 재산을 물려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운튼 앱이도 딸밖에 없는 백작집이 배경인데 그 딸들에게
남편감을 찾아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딸에게 유산을 남길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먼 친척, 아들인 먼 친척을 찾는 과정이 다운튼 앱이라는 영국 드라마에서 나와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또 여기 이 부인, 첫 번째 부인은 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아버지가 재산을 남겨서 나중에 해변가 도시,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홍콩인 것 같은데 해변가 도시로 가서 또 자신의 고아원을 차리고 이런 사회 기여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중국이나 이런 우리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 뭔가 되게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이고 봉건주의적인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런 유산 상속 문제를 보면 법적으로 또 딸에게 유산을 줄 수 있는 요런 게 또 있더라고요. 이게 참 그래서 신기한 게 여기서 계속 신식 교육, 신식 서양식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자들의 지위가 신식 교육을 받으면서 더 높아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재산에 관련된 문제는 여기 홍콩이 이제 영국 식민지였잖아요. 근데 또 영국은 여자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없었던 걸 보면은 아이러니하다고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또 두 번째 부인은 아들을 납니다. 아이고 아이고. 두 번째 부인은 왕후장군에게 아들을 낳아주는데 이 아들을 이 왕후장국이 굉장히 집착을 해요. 그래서 자신처럼 군벌로 키우고 싶어 하는데 이 아들은 땅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아 했고 또 아버지가 사람을 죽이는 모습에 굉장히 혐오감을 드러내요. 그래서 이 아들은 가서 농부들하고 대화하기를 좋아했고 땅에 대해서 궁금해했고 땅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성인이 돼서 해변가 도시를 가서 요 어머니, 자신의 친어머니가 아니지만 요 어머니에게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해변가 도시에 가서 같이 신식 교육을 받고 많은 기회를 이곳에서 얻게 되죠. 그리고 또 어머니, 이 첫 번째 부인, 자신의 아들은 아니지만 이 부인은 또 자기가 아들을 못 낳고 딸밖에 못 낳은 것에 대한 한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둘째 부인이 낳은 아들을 자기 아들처럼 키워줍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 굉장히 많은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 덕분에 이 아들은 또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중국에서의 이 엄청난 혁명이라는 소용돌이가 이 아들이 미국에 가 있었을 때 일어났기 때문에 그 중국 내부에서의 일어난 혁명의 소용돌이에 대한 장면은 거의 나오지 않고 이 아들이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중국에 돌아왔을 때 이제 바뀐 변화 상황을 통해서 살짝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들은 미국에서 돌아와서 결론은 농사를 가르치는 농업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일대 왕릉이 땅에 되게 집착하고 농사에 집착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자기 3대째 이 손주는 농사를 가르치는 결국 땅에서 시작해서 땅으로 끝나는 마무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소설이 좀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이 소설에서는 요 오란 첫 번째 1세대 부인 두 번째 2세대, 첫 번째 부인, 또 두 번째 2세대의 부인이 주인공은 아니지만 굉장히 이 주인공들의 캐릭터 형성, 가치관 형성에 큰 역할을 차지합니다. 오라는 이 아들들을 묵묵히 키워내는 역할을 했고 또 이 집안이 실제로는 이 오란이라는 여성의 역할로 크게 성공하게 되는 계기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2세대의 아들, 세 번째 아들인 군벌 장군 왕후 장군의 첫 번째 부인이 이 세 번째 주인공이 되는 3대째 주인공이 되는 아들에게 엄청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부인이 고아원 사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고아원에서 입양하게 된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딸이 의사가 돼요. 이 첫 번째 부인이 자신의 아버지가 의사였고 또 딸도 비록 딸이지만 여자지만 의사가 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입양한 딸에게 의사가 될 수 있도록 의대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딸이 수술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중국에서 양갓집 규수 또는 매력적인 여성으로 표현되는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전족이었습니다. 이 전족은 중국에서 미의 상징이었는데 발이 작을수록 예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발을 묶어서 자라지 못하게 하는 풍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족을 한 여성이
발이 다 썩어가지고 발목을 절단해야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자유를 억압받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수 없었던 여성들의 입장을 이 전족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쁨과 여성스러움, 남편의 어떤 장식품이나 뭐 악세사리가 되는 것 같은 여성의 입장을 이 전족을 통해서 설명하는데, 이 3대째의 주인공이 되는 이 딸이, 입양된 딸이 이 전족을 한 여성의 발목을 절단하는 수술을 직접 실행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억압받던 이 풍습을 여성이 직접 절단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성들이 좀더 자유롭고 주체적인 존재가 되는 장면을 이 소설에서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 딸은 결국 신식 교육을 받고 미국까지 유학을 갔다 왔고, 또 농사를 가르치는 농업대학의 교수가 되는 이 아들과 좀 해피엔딩이 되는 것 같은 기운을 남기면서 소설이 마무리돼요. 그래서 이 대지는 이 1세대부터 굉장히 많은 재난? 그러니까 자연에 의해서 인간이 뭔가 할수 없는 한계들을 많이 표현합니다. 이 농사라는 것도 인간이 뭔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땅과 자연이 허락해줘야지만 이 소작농들은 다음에 먹을 것을 비축할 수가 있거나 또는 먹을 게 생기는 그런 중국의 가난함과 연관될 수밖에 없는 자연재해들에 대해서 소설 속에서 나오는데요. 이 3대째 아들이 미국에서 이 농업 교육이나 종자를 발전시키는 것들을 배워옴으로써 자연의 영향을 받는 농사이지만 인간의 힘으로 뭔가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면서 소설이 마무리돼요. 그래서 이 대지라는 거는 중국의 역사나 그 격변의 시기도 포함하고 있지만 인간이 자신의 삶을 위해 어떤 변화들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한 순간 인간에 대한 대서사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배경이 중국이다 보니까 약간 한국의 근대사를 읽는 것 같은 느낌도 있었고, 또 인물들의 묘사가 굉장히 풍부하고 입체적이어서 비록 1000페이지가 넘는 소설이었지만 이 소설을 단숨에 읽어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근래 읽은 소설 중 가장 재미있게 읽었던 소설이기도 해서 노벨상이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에게 무척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었습니다. 자, 오늘 대지 리뷰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영양가 가득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그럼 서당에서 다음에 곧또 봬요. 감사합니다.